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40계단 문화관. 이곳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 기록가로 유명한 장영식 사진작가의 탈원전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는 12월 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밀양 송전탑 투쟁 현장은 물론 고리 신고리 원전을 비롯한 전국 원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 3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사진전은 그 부산에 있는 도서출판 전망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이제 포항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핵발전소에 대한 두려움이 배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특히 부산, 울산, 경북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진 단층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핵발전소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핵발전을 하지 않아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인식하시고 이 핵발전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에서 일어났는데 이쪽 지역에 보면은 그것보다 더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사고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고가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고요. 신고리 핵발전소 5호기, 6호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골매 마을이 다 철거되면서 마지막 남은 흔적이 있는 날 이분이 그 마지막 기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 사진을 남기게 되었는데 탈핵 사진전은 단순히 기록과 재현뿐만이 아니라 핵발전으로부터 희생을 강요받은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핵 폐기물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시빅뉴스 김지연입니다.